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부에서도 많은 관광객분들이 이렇게 오셨고 여기 원주민들께서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좀 아름답게 또 추억을 만들 수 있게 그런 잘 인도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 새로운 신곡이 나와 있어요. 제목은 보릿고개라는 노래입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릿고개입니다. 어찌 사셨소?
나야 뛰지 마라 기름기가 들어가면서 아주 쫄깃쫄깃하죠. 차라리 탕으로 끓여라. 탕으로 끓이면. 이야, 근데 예. 조금 전에 아이야 뛰지 마라. 예. 배 터질라. 배 꺼질라. 이놈이 터지겠죠. 아, 꺼질라요? 예. 가사가? 꺼질라. 대기름은 터질라로 들려가지고. 아, 야, 그 곡조 정말 좋다. 예. 아야 뛰지 마라. 너 뛰지 마라. 어머니의 통곡이어서 그 예. 앞에가 어떻게 불러진 거죠?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 멜로디만 이거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니의 통곡이었어. 내가 사실 굉장히 빈틈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의 헤드에서 이런 가사가 나왔다는 게 나도 깜짝 놀랐어. 그놈을 내가 썼거든요, 사실 가사를. 나의 헤드? 네, 요 헤드. 아, 헤드. 내 머리에서 그게 나온 네, 게? 나의 대음방에서 이런 글귀가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아듣기가 조금 거시려요? 네가 사연을 보시오. 예. 내가 불필이 불어본 게. 예. 아따, 어쩌면 이렇게 사투리가 구수하시오? 그 곡조를 딱 들어보니까 가슴이 짠해면서 우리 엄마 이제 저 위에 계시는데 딱 생각이 나도 많아요. 그럼요. 저도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다른 식구 다 먹이고 당신은 잡수시게 없으니까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시면서 먼 산을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내쉬셨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아리고 슬픕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헷갈리실 모양인데 어게인 반복을 한번 볼까요? 아니 반복은 놔두고 예. 아까 그 가수랑 차이가 무지하게 나. 수준 차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강진. 아 강진 형님 걔는 노래 가사가 예. 불필이 불을 쳐지도 못해 보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예. 아하 아 당신은 얄미워 남자가 무슨 게 아니 이런 아니. 대개가 수준이 있어. 아니. 이야 최영님 지금 안 갔어. 저 뒤에 계셔. 계셔? 네. 근데 그렇지만 딴 수준은 또 있더라고. 네. 어, 인간 수준도 좋은 거 없어요. 아주 괜찮아요. 매끄러워. 계시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 네. 아.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 네. 하여튼 네. 강진 씨나 진성 씨나 네. 참 정말 내가
생각해도 참 가수로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뭔 말을 어떻게 마무리 줘야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빨리 가지 왜 안 가 저인가? 네? 갔대? 갔대야. 네, 그래 잘 가. 그래요. 네. 빨리 보내야 돼. 네. 우리가 저 소주 한잔 하기로 형님 1년 전부터 약속했는데. 그렇죠. 어. 동작 쓰다듬지 말아. 내가 네 아들처럼 생각해. 내가 그러니까 대기가 아버지처럼 생각해갖고 요놈을 봐버리면 항상 그 소맥이 그 안 좋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참 조심을 해야 될까. 응? 예. 아버지. 예. 앵콜곡으로 어떤 곡으로? 앵콜곡으로 예. 우리 아버지 산소 앞에서 예, 만든 노래를 내가 사실. 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이 트로트는 예. 말이요 가사 예. 들어보면 예. 진짜 이건 영역가가 무지하게 많은 노래들이 그렇죠. 트로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오늘 준비를 안 했고 님의 영화하고 너무나 매치가 잘 되는 노래였어요. 뭐죠?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 님의 등불. 님의 등불. 님의 여기 약간 국악 창법을 그렇죠. 그렇죠. 야, 예. 라디오만 틀면 예. 노래가 나오더라. 예. 텔레비전에 조금 전에 강진 씨가 불렀던 그 약간의 그 국악풍의 그런 분위기가 그 노래 틀렸어. 예, 요놈이 조금 거시기. 님의 등불이 맞죠. 슬쩍. 여러분, 예. 진성 씨 님의 등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약간 그 뻔뻔스러운 기질이 있어요. 인생은 어차피 약간 추접스럽게 살아야지 남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안 하면 어떠나, 제가 이렇게 앵콜을 했습니다. 자주 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영암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암 아리랑도 있지만 정말 그 태고 쪽부터 애술로 똘똘 뭉친 고장이 바로 우리 영암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기 와서 노래를 할 때는 괜히 겁이 납니다,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앵콜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산소 앞에서 만든 노래, 요즘에 사나이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티클을 걸들 마루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안 갑니다. 아, 참 수고하셨어. 여기까지 마중 나왔어. 네. 그리고 앞으로 영암에 오면 앵콜 안 시켜도 대여섯 곡은 꼭 부르고 가야 돼. 네. 멀리 안 가. 네. 그리고 자기네들만 히트곡이 있나 이런. 나도 히트곡은 있다. 뽀뽀뽀가 있어요, 막 좋고.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그래요. 우리 생활에서 이 노래만큼은 정말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흥얼흥얼 이 콧노래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대요. 제가 요즘 방송하는 거 나는 몸신이다 이 프로그램에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몸에 제일 안 좋다. 오늘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하시고 오직 걱정무심 다 풀어보시고 즐거움으로 이 시간을 같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이 축제를, 아니 영암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정말 약속 한번 하면 꼭 지키는, 정말 영암이 꼭 필요로 하는 우리 영암 군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정동표 군수님 어서 나오세요. 네,
손잡고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네. 야, 못 보던 한복을 또 입으셨네. 아, 그 옷이구나. 예. 벌써 몇 년째 입는데 볼 때마다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군수님 네 분 박수를 한번 더 열심히 또 우리 영안군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주시고. 네. 아유, 어쩜 키도 똑같이. 사이즈도 똑같아요. 그냥 너 부부한 일을 키가 똑같다는 것은 그 이게 칭찬인지 나도 몰라. 난 의장님 칭찬 맞습니까? 칭찬이죠. 칭찬이죠. 네, 네, 네. 부부는 네, 다르고 형님 반갑소. 오래간만이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용식이 형님 허영 오제 하는 사이가 됐거든요. 네. 그 묵은지 보내주셔서 고맙소. 어쩌면 그렇게 곰삭았는지. 올해 또 보내드릴게요. 예, 기다리고 있는데 여 안 옵니다 올해는. 예. 보내겠습니다. 예, 바로 택배로 쏴주십시오. 자, 오늘 네. 뭐 전국 8도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오시고 네. 일본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뒤에 예. 끝이 안 보여요. 예, 지금 현재 경찰 수산으로 네. 74,698만. 네, 네. 그보다 더 될 것 같아요. 네. 오고 있는 사람이 42,000. 네. 하여튼 오늘 먼저 네.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 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실은 저 이제 예, 거의 지금 끝나가죠. 예, 끝나가는 시간이라 목도 좀 잠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가수분들 노래하길래 다 따라했군요. 네, 그러나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예, 우리 이하람 의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또 사실 이 제가 작년에 이 행사에 또 그때 비가 무지하게 왔어요. 저는 네. 비가 많이 왔는데 네. 그때 와서 이 영암군 이렇게 지나가면서 모습과 금년과 또 변화가 또 있었어요. 보니까 정말 매년 달라지는 영암군 앞으로 계획은 또 무지하게 많죠? 그렇습니다. 꼭 실천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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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집에서 내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네, 서울 오면 걱정 마십시오. 우리 집 아니면 강진 그 집에 하는데 음식은 우리 집이 더 나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네 분이 오시고 네. 목이 많이 잠겼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나는 노래 같은 거 시키질 않아. 네. 부탁을 하지. 감사합니다. 노래 부탁을. 그래도 영화 국민 여러분들은 노래를 우리 군수님의 노래 들어봤지만 이 해외 또 국내에서도 오신 분들에게 인사로 노래 한 곡 인사로 보내드려야 돼. 결정한 곡 있으면 한 곡 좀 가르쳐 주세요. 달도 밝은데 아 근데요 네. 우리 강진 선배는 진짜 대스타잖아요. 근데 강진 선배 노래를 듣고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맛이 조금 떨어질 건데 아니. 또 거기다가 진성 우리 정말 인기스타가 또 나왔는데 이게 악재가 두 개가 겹쳤어요. 첫째는 강진 선배가 불러버린 것을 이 아마추어가 또 부르는 게 첫 번째 악재고요. 또 절대 스타 뒤에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제가 스타 뒤에 나왔잖아요. 악재가 두 개가 겹쳤는데 그래도 여러분 저 노래할까요? 예! 할까요? 예! 네 여보 노래하래요. 우리 자 저희들 노래 시켜주셔서 먼저 같이 인사 한번 해야죠. 근데 손잡고 올라왔는데 저만 인사하고 가면 그럼 나는 뭐 달라고 데려왔어 그럴 것 같아요. 제 집사람의 역할은 여러분들께 인사하는 거거든요. 아 여러분 여보 한 말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로 대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작년에는 한 말씀도 못하시고 부끄러워갖고 이리스들이 연습 무지하게 오셨네요. 자 노래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음악 주세요.
박수 치시면서 부르시게요. 밤이 밝도 밝은데 수렁 같은 가슴 나 몰래 나 모르게 가라앉게 받아버렸네. 이만 이만 못 잊을 내 이만 달덩이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박자 한번 안 틀리라고 애쓰더니 이제는 저기까지 갔다가 세상에 순천 쪽에서 저쪽으로 왔더니 무안 쪽으로 해가지고 쫙 이야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어요. 군사님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에? 그래요. 사실 이 노래 배울 시간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만은 오늘 이렇게 또 성의껏 열심히 부르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 오늘 내가 점심 때 네. 독촌에 가서 네. 그 낙지 네. 이야 그거 정말 내가 20몇 날 MBC 기분 좋은 날 출연을 하는데 네. 영양 있는 건강식으로 내 낙지 좀 내가 소개하려고 그래. 네. 독촌 낙지 네. 세상에 낙지 이럴 때 박수 한번 쳐드리죠. 정말 독촌 낙지 오늘 먹어보니까 야 나는 젓가락을 네. 껴안고 나오는 낙지는 처음 봤어. 낙지가 젓가락을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이거 올라타고 나왔더라고. 양념 발라가지고 올라타고 나오면 그 뒤에 또 새끼나겠네요. 그치 말이요. 그리고 왜 낙지들이 물구나무 네. 서서 나와? 물구나무 서서 정력이 좋으니까. 하여튼 죽은 놈 죽은 소 아니야 죽은 소가 쓰러진 소 살린다니까 오늘 정말 난 이렇게 힘있게 네. 진행해보는 것도 내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진행해봅니다. 네. 자 오늘 뭐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요? 예 제가요 네 이제 우리 내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축제 때 우리 향우님들이 16만 향우 그렇거든요. 우리 국민은 6만 향우님들은 16만 근데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네, 오늘요. 예, 저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향우님을 대표해 3분 정도는 초대해도 되죠? 제가 초대할까요? 예. 아까 제가 자랑 많이 했죠? 신영 프레시전 우리 신창석 회장님 한번 소개할까요? 아, 오셨네. 예. 예. 신창석 회장님, 예, 모시겠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예, 그분이시구나. 예, 예. LG, 대한민국의 LG 스마트폰을 다 우리 신창석 회장님이 만든 것 아시죠? 아, 예. 제가 LG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훌륭하신 분, 예, 예.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전 노래도 못하는데, 아까 전에 강진 씨, 진성 씨 했고, 또 프로가 또 했잖아요. 그럼 나는 세 번째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아무 잘못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매장님한테 좀 박수 한번 쳐드리죠. 박매장님 올라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시죠. 질문을 하나 말씀해 주시면 음악이 나가면서 도움을 청하면 다 올라와서 해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곡으로 할까요? 아까 지금 저기 일할까요? 저기 안동역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안동역에서? 안동역 앞에서인가? 뭐 그 앞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네. 안동역이 안동역에서. 예, 예. 그 오늘 그 아스팔트 다 벗겼더라고 보니까. 안동역에서 음악 주시면 노래 나가면서 좀 도와주세요. 올라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안동역. 이분이 역장이십니다. 안동역. 아, 우리 군서 회장님 올라오십시오. 네, 빨리 올라오세요. 안동역 음악 주시죠. 갑니다. 네. 안동역에서. 예, 어서 오십시오. 백댄스도 오셨네. 백댄스. 아. 예, 예. 자, 이쪽으로 쓰시고. 예. 네, 갑자기 역 직원들이 단체로 옵니다, 지금. 예, 예. 자, 자, 자. 예. 갑자기 음악이 준비가 될까요? 오케이? 네, 네. 음악 준비해주세요. 지금 음향 감독도 놀래가지고 지금. 네. 안동역의 직원들이 이쪽으로 쓰세요. 자, 아가씨. 아가씨가 좀 오래되셨구나. 예. 저 누님 이쪽으로. 예, 우리 가족도 올라오시고. 예. 안동역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바람에 날려버린
아이고 의장님도 아이고 의장도 계시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아유 요 앞에 다 귀한 분들도 계신데 우리 김현일 도의원님도 또 자리해 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작년에 뵀던 인사드렸던 분들도 앞에 쫙 앉아 계신데 하여튼 안동역에서 네 새로 오늘 잘 들었습니다 요 노래 계속 앞으로도 부르실 건가요? 네 요번 기회에 한번 곡을 바꿔보시죠 땡벌로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박자에 맞춰서 춤추시는 분들도 헷갈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게스트와 우리 군수님의 노래 네 분의 노래들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 스테이 헬로미정과 함께하는 오늘 이 축하 음악회 정말 오늘 구림의 밤은 무릎입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은 남지 않은 시간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가수 주은아씨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주은아씨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어서오세요 네.